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한국어 교육학과 교수 김금숙입니다. BTS를 좋아하고 K-POP에 열광하고 오징어 게임에 매료된 전 세계 수많은 한류 팬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관련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한국어 교사입니다. 상지대학교 한국어 교육학과에서는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우리 학과를 졸업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인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내외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교사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1학년 때는 한국학, 한국어 교육, 한국어 의사소통, 한국 문화 등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한국어 문법이나 발음, 평가, 교육과정, 문화 등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공부합니다.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한국어,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담고 있는 한국 문화를 조금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한국어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19학번 박한수입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한국어 교사 스터디를 하며 한국어 교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던 저는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의 도움 덕분에 한국어 교사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학과는 하고자 하는 의지를 조금이라도 드러낸다면 다방면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더하여 함께 즐기면서 할 수 있죠. 저도 처음에 대학교에 들어와서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활동하는데 두려움이 앞서고 낯도 많이 가렸는데 어느덧 졸업을 앞두고 있네요. 이는 스터디뿐만이 아니라 학과 행사, 학생회, 그리고 동아리 활동 등 휘몰아치듯 재밌었던 학과생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큰 장점은 우리 학과를 졸업하면 누구나 국가공인 자격증인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어 교육학과 4학년으로 1학기에 우리 학교에 있는 국제어학원에서 두 달가량 교육실습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과 재학생이라면 우리 학교에 있는 국제어학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실습의 시간이 보장됩니다. 또한 국외 현장 실습 기회도 제공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학과 재학생 모두에게 한국어 교사 인턴 기회가 보장됩니다. 그리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우리 학교 국제어학원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는 요정님과 여왕님이 있는데요. 이는 모두 학생들이 교수님께 붙여준 별명입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지 알 수 있죠? 이처럼 저는 교수님들과 선후배 그리고 동기를 통해 쌓는 추억들 덕분에 무한한 애정을 학과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보람을 느끼시나요? 혹은 재미를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한국어 교육학과에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는 달리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물론 국내에 있는 어학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무대삼아 활동하는 한국어 교사는 더욱 많은 기회가 열리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어 교사, 한국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한국어 교사. 관심이 있다면 꼭 한국어 교육학과에 오세요.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관심이 있다?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 외국에 나가서 생활해보고 싶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 그럼 어디로? 상지대학교 한국어 교육학과로!